산속의 임도를 수십 명의 라이더들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돌부리를 넘어가며 더욱더 빨리 달리기 위해 페달을 힘차게 돌립니다. 울창한 숲속에서의 산악자전거 무리는 지칠 줄 모릅니다. 20km의 산길을 달린 선수들은 이제 종착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수가 달린 청송군숲의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1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저랑 같이 달려주신 선배님들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청송의 울창한 소나무 숲과 계곡, 능선을 넘나드는 선수들은 산악자전거의 스릴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나믹하고. 덕분에 근데 그래도 만져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아주 업과 다운이 상당히 힘든 코스인데 완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거친 산길을 오르내리는 대회에서 여성 참가자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끼 탈 수 있다는 거, 그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로만 듣던 청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음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친구는 힘겨워합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타고 넘어졌지만 용기를 냈어요. 이번 대회는 산속 내리막길을 달리는 6등급의 선수로 구분된 다운힐 경기와 비포장 임도 21km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22등급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멋진 경기 하시고 다치지 말고 뭐 하루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송군은 사계절 산악 스포츠 메카로 산악자전거 대회가 올해로 11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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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TV 뉴스 홍정표입니다.